자, 식사 메뉴 갈게요. 자, 식사 메뉴. 그리고 캡처 영역 좀 다시 설정할게요. 자, 식사 메뉴. 자, 방제 이대로 가고요. 자, 잔치국수 토마토 스파게티. 스파게티지. 비빔국수 크림 스파게티. 뭐 부대찌개 햄버거. 아, 햄버거. 한식들이 중중 다 떨어지고 있죠. 김밥수 대비 수 대비. 그리고 카레 제육덮밥. 그럼 저는 카레예요. 피느님하고 치느님이야. 피자. 떡볶이 군 만든 떡볶이. 겁나 배고파요 지금. 만둣국, 냉채족발, 만둣국. 난감하네. 생선조림은 솔직히 까시고르기 귀찮아요. 탕수육. 당연히 라면이지. 칼국수. 제가 굉장히 칼칼한 계통들 많이 좋아할 거예요. 볶음밥. 와, 나왔다. 당연히 찜닭이죠. 저 된장찌개. 와, 어떻게 이런 게 나와? 64강부터 이런 대진이야. 자, 물냉면 치즈 닭갈비. 물냉면 치즈 닭갈비. 닭갈비. 몰라, 저 닭갈비에 만약에 치즈가 없었으면 저는 선택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순두부찌개 갈비탕. 갈비탕. 이건 떡국이어서. 짬뽕 찐만두 짬뽕. 돈가스 콩국수 돈가스. 고기지. 어렵다. 여러분, 이거 둘 중에 골라야 돼요? 양념치킨 닭도리탕. 양념치킨 닭도리탕이야. 겁나게 어렵죠? 둘다 술안주긴 한데, 맥주 안주, 소주 안주. 후라이드 치킨.
족발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여서 족발 저 뼈를 잘못 발라요. 보쌈 짜장면이요. 짜장면 칼로리 많은 거. 초밥 물만두 저 물만두예요. 자, 저 우동. 저 우동 근데 되게 좋아해요. 튀김. 갈치조림. 비빔밥. 저 비빔밥. 제가 생선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주 안 먹진 않는데 생선류가 뼈 바르기가 좀 귀찮아요. 삼겹살 곰탕이야. 아 진짜 진짜 둘다 술도둑인데. 삼겹살. 비빔만두 곱창. 저 비빔만두예요. 취향 딱 정해져 있죠. 스테이크 깐풍기. 저 스테이크 썰어 먹고 싶다. 어묵 비빔냉면. 어렵다. 어묵도 제가 좋은데 비빔냉면도 진짜 좋거든요. 제가 요즘은 물냉면보다 비빔냉면이 좀 땡기는 게, 물냉면은요 육수가 굉장히 막쉴 때가 있어요. 근데 비빔냉면은 솔직히 격차가 좀 적어요. 입맛의 차이가 좀 적어요. 진짜 냉면 전문점 이런 데 가면 물냉면을 먹는데요, 제가. 요즘은 그냥 고깃집 가면 좀 그냥 비냉 먹어요. 속에서 폭풍설사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술을 좋아하는 저는 어묵을 모르겠어요. 자, 떡국과 스파게티, 스파게티여서. 저 오므라이스. 저 의외로 밥 종류 많이 좋아해요. 이건 당연히 피자지. 아, 와, 둘다술 땡기는 거. 어묵. 만약 수제비가 만약에 칼국수에 사리로 들어가 있었으면 아마 그 칼국수 얘기했더니 진짜로 칼국수가 여기서 나오네. 카레. 진짜 어렵다 이거. 라면. 지금 저는 제 뱃속을 고문하고 있어요. 비빔밥, 비빔만두, 비빔밥. 아직까진 비빔밥. 자꾸 이럴래? 근데 순살 치킨이 없어요. 그게 좀 아쉬워. 우동? 치즈 닭갈비? 닭갈비. 이거 어렵다. 저 크림. 저 이거 까르보나라 크림 좋아해요. 이거 어려워요. 닭도리탕 삼겹살. 근데 저는 이게 더 좋아요. 물만두고. 어렵다. 짜장면. 갈비탕 탕수육, 갈비탕. 근데 내가 진짜 국물 좋아하는 건요, 한국인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근데. 자, 떡볶이지. 스테이크와 찜닭. 찜닭. 크림, 저 스파게티. 밥보다는 면 종류가 좋아요. 그래서 면 종류. 찜닭하고 후라이드 치킨. 솔직히 찜닭. 닭도리탕.
아, 이게 의외로 내가 고르기가 힘들어요. 카레. 자, 비빔밥 빠빠이. 짜장면도 빠빠이. 와. 저희 떡볶이 어묵 들어가 있죠? 어묵 빠빠이. 와, 대진이 이렇게 걸릴 수가 있나요? 떡볶이. 스파게티 찜닭. 어렵다. 젖 찜닭. 아, 와, 이렇게 같이 걸려. 아, 진짜 희망고문이야. 닭도리탕 커리라이스. 근데 저 진짜 카레예요. 자, 이제 밥이냐 면이냐. 아, 밥이냐 면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저는 안 매운 걸로. 찜닭 떡볶이 떡볶이야. 결승. 저기요, 이거 그냥 공동 우승 시키고, 응? 까르보나라 떡볶이 해주면 안 돼요? 응? 까르보나라 떡볶이 맛있는데? 까르보나라 떡볶이 해주면 안 돼요? 나좀 생각 좀 하고 올게요.할게요. 아, 근데 진짜 이거 까르보나라 떡볶이 하면 안 되니? 까르보나라 라볶이. 조합 좋지 않아요? 몰라, 까르보나라에 라면사를 넣으면 좀 아무도 안 해본 것 같은데. 몰라, 일단은 그래. 몰라, 이거는 솔직히 대진 때문에 약간 떡볶이 할 때까지 올라왔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떡볶이도 잘하는 점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아니면, 근데 그냥 그래요. 네, 그렇고요.